can be more than just performance showcases, which, okay, 뒤에 불완전 완전, 야 이거 저격이다! 야! 야 잠깐만 나 이미 야 여기 또 있어. 야 잠깐만 나 진짜 이거 저격했어. 나이스! 자 영 감성 보자. 얘들아 듣기 평가 하나 보고 갈래? 야 이거 듣고 갈래? 야 이거 6번 틀린 애 왜 이렇게 많아? 야 듣기 왜 이래 얘들아? 야 내가 10달러 이거 할인 말해줬잖아. 야 오감영어 이거 안 됐어? 야 내가 이거 저격했는데 왜 그래? 디스카운트 씨군요. 야 여러분들 이거 6번 틀리면 절대 안 돼. 3점이야 3점. 2점이면 그나마 선방 가능한데 이거 3점짜리면 이거 힘들어. 이거 6번 같은 경우는 10%하고 10달러 헷갈린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자 18번도 갈게요.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영어가 야 수능 특강하고는 뭐 담지었나? 야 수능 특강에서 연계가 왜 안 됐어? 지금 여러분들 연계가 거의 안 됐어. 완성 5개하고 영독 2개 정도가 아마 연계된 걸로 예상이 돼요. 18번 진짜 어렵지 않아요? Dear Mr. Anderson?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마지막만 읽어주면 된다는 감성. Okay. We can rent a space for the exhibition. 끝났죠 여러분들? 네. 빌리고 싶다. 자 박람회 좀 빌리고 싶다 이 감성이잖아. 자 18번 넘어가고. 자 19번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교육적 감성. 기본적으로 안 좋은 거에서 좋았다. 안 좋은 거에서 좋았다. 그럼 정답 볼까요? 1번하고 4번하고 5번. 셋 중에 하나겠습니다. 뒤에 볼까요? She started to relax. She started to rel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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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어 딱 나왔죠? Relax. Relieve. 정답 1번이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15초 안에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게시죠. Entrepreneurship. 보자마자 기업가인데 수능장에서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무조건이야. 똑같은 말만. 자 대학생들이 기업가 여러분들 졸업생 만나면 좋아요. 졸업생 만나면 좋아요. 졸업생 만나면 좋아요. 창업할 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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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뭐겠습니까? 2번이죠. 똑같은 말만 계속한단 말이야. 이 21번 자체가 출제된 지가 얼마 안 된 문제예요. 요것도 사실은 위에만 이해하면 전혀 나쁘지 않아. 예상한 대로 된다. 예상한 대로 일이 일어난다. 이 감성이 되네. So don't knock the box. 이거 보자마자 박스 치지 마. 그냥 그대로 가. 오케이 그냥 했던 습관대로 가자 라고 해서 1번 찍는다. 이거 딱 말할게. 이거 러닝메이트 이건 못해. 이건 대성마임의 거의 은선진 선생님이네요. 이건 거의 힘들어. 고정제 이런 사람 아니 힘들어 여러분들. 1번 이거 바로 보고 찍는다. 이거 힘들어. 이거는 다 읽어야 돼. 어렵지 않아 21번. 지금 순서 삽입 전까지 다 쉬웠어 내가 봤을 때. 자 22번 같은 경우 이거 이제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임정희 씨 운영인데 개 쉽죠. 네 이것도 역시 다 똑같은 말 반복했어요. 주제 제목 유지 주장 요 파트는 쉽게 내려면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 되고 어렵게 내려면 중간에 한번 꼬하면 돼. 중간에 한번 however 치고 이제 전진하면 되거든. 그 문제가 바로 나옵니다. 23번은 좀 감성 달라. 어떤 사회적인 요인이 그렇게 안 중요해. 사회적인 요인이 그렇게 안 중요하다. 갑자기 the trick here the trick here the trick here 자 이러면서 갑자기 인간이 사회적 존재다. 사회적 속성을 담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 the trick here 하면서 딱 박아줘요. 나 여기부터 딱 꺾어줘야 돼. 주제 제목 요지는 다 읽어야 돼. 부분 읽을 수가 없어. 그리고 절평이잖아. 듣기 다 맞았다 생각하면 다 읽어요. 굳이 여러분들 모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죠. 24번도 쉬웠어요. 약간 좀 추상적으로 이 지문 자체를 한 번 더 약간 좀 그 위에서 노는 느낌? 위에서 노는 표제어를 만드는 느낌인데 24번도 나쁘지 않았어요. 주장하고 싶은 거를 약간 간접적으로 얘기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자 이러면서 주장으로 쑥 달려간 느낌. 25번 죄송합니다. 이건 민민민우 저격당했어. 내가 25번 민민민우 씨군요 뭐라 했지? 5번부터 뭐라 했지? 정답 몇 번? 2번. 야 너무 킹받는데? 수능에서는 1번 답 줘버시지. 1번 답 줘봐 어디. 나랑 한번 대결해보자 평가원. 아 죄송합니다. 2번 답은 좀 선 넘었어 솔직히. 이거 543으로 달려온 사람들 민민민은 욕했을까? 야 이 오수생아 뭐야 야 이거. 야 3번까지 답 안 나온 순간 지금 풀다가 내 욕을 해버리네 얘네들이. 26번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역주행 감성. 다메스 터널 개통식에 아파서 참석하지 못했다. 개소리 지껄이지 마세요. Despite being in ill health. At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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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 28 세상에서 여러분들 유치원생도 푼다란 감성. 이거 딱 말씀드려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보람튜브도 풀어요. 이거 영국 남자도 풀어. 아 영국 남자 당연히 풀어. 27번, 28번은 그냥 피크닉 같이 가세요. 문제하고 잘 가시고요. 자 2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29번 쉬웠는데 틀렸어? 어법이 내가 기세싸움 나 기생충이라 그랬지 여러분들. 야 딱 손목 잡으란 말이야. 이거 왜 안 되는데. Competitive activities can be more than just performance showcases. Which? 오케이 뒤에 불완전 완전. 야 이거 저격이다! 야! 야 잠깐만 나 이미 야 여기 또 있어. 야 잠깐만 나 진짜 이거 저격했어. 나이스! 나이스 미카스터디! 야 나이스 와! 야 위치 바로 답이죠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웨어리고 인위치고 뭐 나발이고 1번 찍어야지. 왜 뒷문장 완전 잘 가시고요. 30번부터 약간 뭐지? 근데 이거
이거잖아. 코끼리 그림. 코끼리 하지 마. 코끼리 생각하지 마. 코끼리 생각하지 마. 코끼리 생각하지 마. 코끼리 생각하지 마. It's elephant. 나 떠오른 거 하면서. 리바운드 에펙트라고 하네.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아마 3, 4, 5 중에서 와리가리 칠 텐데 결국 정답은 여러분 4번으로 appropriate 바꿔주는 거 하면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은 만약 수능 문제 이렇게 나오면은 깔끔하게 수능도 여러분들 오류 없이 꺾어내야 되기 때문에 반대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네 문제 말씀드릴게요. 내가 1사 시절부터 영어를 풀어온 사람으로서 어렵지 않았어. 이거를 어렵다고 해설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상대적으로 보자고. 이 시험지 하나를 봐봐. 순서 삽입보다 빈칸이 어려웠나요? No. That's no no.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What's in a name? That which we call rose by any other name would smell as sweet. This is out of Shakespeare. 딱 말할게. 이거 이해한 사람 있어? 셰익스피어의 말을 한 번에 이해한다고? 넌 이미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야. 박사학위야. 이해한 사람 없다니까? 본인의 무지를 너무 과하게 받아들여. 왜 죽을래? 그냥 이거... 한국사 시간만 기다려. 석영천동동. 이거 왜 자꾸 해? 왜 5.16 군사정변이야? 이거 안 돼, 얘들아. 왜 영어 때 한국사를 기다려? 그래 또 한국사 때 사탐을 기다리겠지? 그리고 생활과 윤리부 때 사회문화를 기다리겠지? 이거 왜 그래? 직원 딱 돼. 왜 계속 너의 인생을 다음 영역으로 양도를 하니? 그 영역에서 해결하고 넘어가, 제발. 질질 짜면 안 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빈칸에 해당하는 그게 나와요. They are not taken as vehicles of meanings of messages. 오, 수단이 아니에요. They belong to no tradition. 전통에도 여러분들 결속돼 있지 않아요? Strictly speaking, have no style. 스타일도 없어요. Are not understood within a framework of culture and convention. 여기까지 괜찮은데 rather 오히려 오히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접속어 나중에도 삽입에서 rather 진짜 중요해. 그거 하나로 바로 5초 만에 답 짓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Rather they are sense than savor relatively directly without intellectual meditation. 지적인 정신작용이 없대. 지적인 정신작용 지적이죠. Interpreted죠 여러분들. 정답 5번이죠. 패러프레이즈 된 게 명확하게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패러프레이즈가 중요한데 31번 이런 한 칸짜리 빈칸은 그게 정말 더 중요해요. 자, 32번. 32번은 약간 시국 반영 문제. 이거 지문 재밌어. 이게 왜 재밌냐면 자,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자, 빈칸 네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고르면 32번이야. 왜 why? This had led in turn to realization that blah blah. 자, 근데 이게 말이죠. 패러프레이징이 안 돼. 빈칸 문장이 없어. 이게 진짜 정확하게 지문을 이해해야 되거든? 현재 생태계에 사는 동물이나 식물들의 유전자 변형을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그 식물하고 동물이 파괴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필자는 그렇지가 않을 것 같대. 이게 유전자 변형을 더해서 어떠한 인류의 사회에 기여하는 포인트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빈칸. 뭐야? 동물하고 식물들을 줄어들어야 돼? 말아야 돼? 걔네들 더 많이 남겨놔야 되죠. 그래서 정답 뭐겠습니까? 2번이죠. We should avoid destroying natural ecosystem. 이 문장이 paraphrase 된 구간이 없어. 이 문장이 어딘가 있겠다 하고 풀었으면 틀려. 전 32번에 별표 5개를 주고 싶어요. 수능 날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게 나올 수 있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어야죠. 1, 3, 4, 5가 개소리를 할 거야. 그냥 개소리를 한다니까? 추론하지 마. 속어하세요. 너 추론 못해. 너 추론해봤어? 뭐 켈젠이야? 칼슈미트 아니잖아. 추론하지 마. 속어해, 속어해. 어? 회전배기 하라고, 회전배기. BJ 2차 함수식 운영 하라고! 33번 가겠습니다. 33번하고 34번 진짜 재밌게 읽어. 저는 변태 같죠? 오수하면 이렇게 돼요. 평등권식 운영인데 같은 것을 갖게 다른 걸 다르게 요감성이야. 계속 헷갈려요. 뭐 equality, inequality, equal rights. 오늘 그 국어 사회지문 같은 느낌이지? 딱 33번 그쵸 여러분들? 행정입법, 행정규제 이 느낌이었잖아 여러분들. 막 똑같은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1번으로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4를 너네가 동안으로 안 받아들이면 돼. 요것만 because 의미 있다는 거. 어? 왜 또 동사가 나오지? 자 여기 문장 다시 시작되잖아.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죠. 34번. 와 34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아라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꼽겠습니까? 이거 풀어본 사람들 진짜 감성하라. 바로 이거죠. superstar. 스타이죠. 이거지. 이거지. 딱 이거지. 전 푸는 순간 느꼈어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문명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게 정답이 굉장히 상콤해요. 그러니까 근데 정확해. 굉장히 매력적인 선지예요. High is a steady accumulation of small net benefits over time. 그러니까 이게 프로토티피아다.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제 늘 이제 향상되고 발전하고 증가한다. 이런 느낌의 이제 지문인데요. 이게 바로 여기에 딱 paraphrase 돼 있어. 근데 이거 paraphrase 딱 시킬 때 와 이 단어. Its benefits never star in movies. 와, 이 문장 보는 순간 난 오줌을 지렸어. 그것의 이득은 never star in movies. 영화에 스타가 되지 않는다? 뭐야? 주인공 하지 않는다. 자, 그 많은 강사분들이 구문 수업을 하실 때 첫 번째 단원을 뭐로 까는 줄 아세요? 유연한 품사. 응. 품사의 유연한. 인정? 품사를 유연하게 배치하는 게 깔려. 그게 영어의 본질이에요. 언어가 유연해요. 굉장히.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그게 바로 star. 이거 보는 순간 느껴야 돼. 누가 봐도 명사인데 이게 동사 된 거 느껴야 돼. 이거 보는 순간 여러분들 딱 4번 찍고 hooray 외치고 나가야지. 아 나가지 말고. 솔직히 2등급 이상 친구 전 쉬웠다고 봐요. 35번 나쁘지 않았어요. 혼자 딴소리 하는 거 이해하시죠? 민민민우가 좋다. 왜냐 민민민우가 잘생겼다. 민민민우 귀엽다. 민민민우 팔다리 길다. 그런데 민민민우 오수했다. 자 이거 찍으면 돼. 진짜 흐름하고 관계가 없거든 얘들아. 자 36번 순서 삽입의 희망은 뭐겠습니까? Because, however, 이런 게 없어.
아, A는 안 찍는단 마인드. We? 어, 뭐야? Just, 어. 없어. 그럼 뭐 찾아? 지시사. 어, 지시사. We? 우리? 오델? 아, 슈발. 우리가 원하는 지시사가 없어! 접속사가 없어! 이거 꼭 기억해. 수능날, 순서 두 개 중에 하나는 접속사를 배치를 안 해줄 것 같아. 그러면 오로지 내용의 플로우로 풀어야 되거든, 여러분들? 인간 언급했다가 갑자기 동물로 가죠? 이 플로우가 느껴져야 돼. 이거 어려워. 수능날에는 계속 메비우스에 뛰기 때문에 계속 엄마 생각나고 힘든, 그리고 이때 당 떨어지는 구간이라 진짜 힘들긴 해요. 이게 지금 접속사가 없을 때 여러분들 내용 플로우 잘 타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 37번도 어려웠어. 난 이거 처음에 뭔 개소리 하는지 몰랐어. 뭔 소리야 이거? 미적인 가치가 중요하다고 나오는데 나중에 또 evidential value야. 이건 저도 여러분들 원문을 찾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좀 유튜브 영상 올라가면 댓글이라든가 이거 좀 달아줘. 난뭔 말인지 모르겠어 진짜. 나 오늘 전체 문제 중에 37번이 가장 뭔 소리인지 모르. 답은 여러분들 CBA예요. CBA. 38번. 나쁘지 않죠? 이거 나눠주기 감성. 이것도 이해 안 될 만도 한데 결정적인 힌트가 있어요. You have then solved this problem. This problem.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문제가 나와야 돼. This problem. 지시사가 명확하게 나왔어요. 지시사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대망의 39번. 야, 이거 개꿀팀 무조건 가져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레더 무조건 가져가세요. 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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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더 전에 뭐 나와야 돼? 무조건 부정어야 돼. 봐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바로 앞 문장에 부정어 있는 거몇 개인지 봐봐. Film has no grammar. 하나 있죠? 2번 아니죠? 3번? 아니죠. 4번 nothing. 5번 없어요. 부정 없어요. 정답 1번 아니면 4번이죠? 1번 근데 읽자마자 아니죠? 그럼 정답 먹겠으면 4번 끝. 이렇게 가야지. Rather. 예. 오히려 앞에 무엇무엇은 아니다라는 부정어의 뉘앙스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whether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정답 이거 바로 이거 한번 써먹어서 수능날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전에 얼쏘 가지고 한번 장난쳤다가 또 나온 적 있거든? 그래서 whether 한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이거 수능 때 엔수할 때 많이 배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 보자마자 그냥 바로 nothing 보자마자 4번 찍었거든요. 40번도 나쁘지 않았어. 마지막에 약간 이것도 꺾였어 중간에. 중간에 한번 논지 꺾였어. 이번에 제목하고 중심 내용 찾는 문제하고 중간에 한번 확 꺾는 게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날도 중간에 읽다가 바로 답 들어가면 안 되고 다 읽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꺾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뒤쪽에 41, 42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컨텍스트에서 끝났죠. 똑같이 계속한다는 감성. 여러분들 글 읽을 때 문맥이 중요하다. 요 감성이었고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감 영어 또 저격해. 샐리와 토마스의 이야기. 샐리 장문의 예시로 내가 샐리와 토마스에게 해줬죠. 그 반장성어 이야기. 근데 샐리를 또 한번 써먹어? 와 진짜 이거 나 저격하는 거야 이제? 오케이 정신승리.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옥수수 이제 거짓말 사건이죠? 이런 거는 좀 비교육적이긴 해요. 수능날은 조금 더 이솝우화 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 영어 리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 여러분들 역사죠. 우리가 여러분들 지나온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경고를 줄 수는 없어요. 지금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근대사에서 여러분들 사실 이명박 대통령 이후로는 출제가 안 되죠. 여러분 지금 그 아직 역사적인 평가가 여러분들 아직 또 완비가 안